아, 더럽게 많이 썼네. 자, 사탐 문제집은 어떤 거 푸셨나요? 대략 몇권 정도 푸셨나요? 그러니까 한 과목에 몇권 정도 풀었냐는 거지. 그러니까 하루에 인강은 몇 시간 정도 들으셨나요? 인강을 졸라 많이 듣는 학생인가 봐요. 내가 봤을 때. 근데 지금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. 이렇게 많이 들어도 되나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일단, 근데 사탐이 어떤 사탐인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. 사탐이 뭘까요? 이거 쓴 사람. 쓴 사람? 부끄럽겠죠? 아, 부끄럽나?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? 아니, 뭐 이상한 걸 썼니? 너무 학업적이고 좋은 거 썼어! 지금! 이거 너무 잘쓴 건데? 야, 사탐 문, 야, 손 들어봐. 이게 지금 뭐야? 이거, 그냥 글씨는 제 되게 여잔데. 얘기할까요? 그래, 너 얘기 해줘. 저는 한국지리랑 사회문화 했었고, 한국지리는 이기상 선생님, 사회문화는 윤성훈 선생님 거 들었는데, 둘다 그냥 풀커리 다 탔어요. 저 되게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이었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인강을 막 시간을 잡고 들은 건 아닌데, 하루에 한 과목을 두강 이상 듣지 않았어요. 무조건 저의 신념이었어요. 막, 뭐, 사탐, 뭐, 한지 하나, 공부하기 싫은 날 한지 하나, 사문 하나, 뭐 한국사 하나 이렇게 듣는 한이 있어도 하루에 한 과목 두 강은 듣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막 절대 두세 시간이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고, 사탐 문제집은 그 인강 선생님 커리를 타다 보면 그책 안에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잖아요. 그것도 다 풀었었고, 그냥 기출 문제집만으로는 마더텅 처음에 한번 풀었고, 자이 스토리 한번 풀었고, 그 회차별로 되어 있는 마더텅 마지막으로 한번 풀었었어요. 그렇게 세번 사탐 풀었었어요. 그렇게 하고 수능 들어간 거야. 그 선생님들의 장점이 뭐야? 이기상의 장점. 나보다 뭐가 더 나은지. 귀여워요. 귀엽다. 그리고 그 원래 사회문화는 이지영이잖아. 근데 아니 보통 그런데 왜 윤석원? 윤석열? 아, 윤석열 검, 아, 아, 그, 윤석열은 검찰이지. 그렇지. 윤석월이야, 뭐야? 윤석, 뭐? 갑자기 헷갈려. 쌍따 헷갈려. 윤성훈. 윤성훈. 윤성훈은 뭐가 아, 일단 장점이? 윤성훈이 그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사회문화 선생님이셨는데, 제가 윤성훈식 도표풀이를 선생님께 알려드렸어요. 그 이후로 선생님이 모든 반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다니셨는데, 저한테 엄청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 윤성훈의 도표풀이가 진짜 대박이고요. 아, 그 왜냐면 사회문화는 도표가 이지영식 도표는 그렇게 풀면은 수능 때못 풀어요. 듣고 있나? 이지영 듣고 있나? 이지영 듣고 있나?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윤석열 아 윤석열 자꾸 씨아씨 하도 뉴스 많이 뭐 윤성원? 윤성훈? 윤성훈. 윤성훈 사회문화 도표식이 좋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자.